자, 이번에는 페이징 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그림에서 이 파일처럼 들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인스트럭션이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왼쪽 오른쪽 서랍장이 있는데요. 서랍장이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서랍의 크기가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랍의 크기가 다 똑같고요. 따라서 세그먼트 기법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영역으로 나눴는데, 크기가 다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그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영역에 맞게끔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 그리고 이 서랍장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페이지라는 기법은 로지컬 어드레스 영역, 즉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접근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를 나눈 다음에 그 메모리 영역에다가 코드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고, 또 고정 크기이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위대로 인스트럭션이나 명령어 프로세스 일부분을 갖다 넣는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되고, 관리도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가변 크기느냐 고정 크기느냐라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법, 로지컬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바꾸는 그런 개념들은 두 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또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페이징 기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페이징 기법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양이 좀 많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9장에서 다음 장에서 가상 메모리 할때이 페이징 기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그 익혀 두시고,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수업에서도 다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에서 세그먼트도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프로세스를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 단위의 고정 크기의 페이지 단위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끊어서 메모리를 관리하다 보니 가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홀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단편화는 발생되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페이지 단위로 아무리 작은 그 홀이라 하더라도 페이지 크기만큼 되니까 그 부분을 페이지 단위로 다 우리가 채워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외부 단편은 없는데, 페이지 내에서 그 페이지에 딱 맞게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잘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는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가지 이제 또 구분해야 될 게, 물리 주소 메모리, 이제 물리 메모리와 로지컬 어드레스, 즉 사용자가 생각하는 메모리 영역, 로지컬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 사이에 용어가 좀 다릅니다. 지금 얘기한 그이 페이지라는 개념은 로지컬 메모리 사용에 메모리 입장에서 보는 고정 크기의 공간을 메모리를 페이지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물리 주소, 즉 주메모리 상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그 페이지에 대응되는, 어떻게 보면 그 페이지를 실제 저장하고 있는 공간은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프레임 크기는 뭐512 또는 뭐 최대 16메가바이트 까지 한 프레임당 이렇게 형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이쓸수 있는 프레임, 즉 주메모리 상에서 쓸수 있는 프레임들은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개의 페이지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N개의 프리프레임,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프레임이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연속적일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 페이지 테이블이 하는 역할은 앞에서 세그먼트 테이블이 한 것처럼 로지컬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그런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도 역시 페이지 단위 크기로, 즉 프레임으로 다 나눠져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이지 내에서의
단편화는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는 CPU가 만드는 로지컬 어드레스의 구성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그먼트 어드레스 어 로직 세그먼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도 로지컬 어드레스가 세그먼트 넘버 그다음에 옵셋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페이징 기법에서도 페이지 넘버 그다음 페이지 옵셋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페이징 기법을 좀더 강조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변수를 사용한 그런 표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좀 간단히 보면 만약에 옵셋 부분이 n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의 n승계까지 우리가 경우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은 결국 0번부터 옵셋 값을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이 옵셋이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 비트가 n비트라고 할때 n-n비트는 이제 페이지 넘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가 n비트인데 현재 옵셋 부분은 스몰 n비트로 사용이 됐고 따라서 나머지 n-n비트는 페이지 넘버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관계가 있고요. 앞에서 봤던 세그멘테이션하고 좀 차이점은 그 옵셋 부분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고정 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크기가 가변일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하고는 다르게 크기 비교하는 부분은 없고 페이지 넘버를 이용해서 그 인덱스만큼에 떨어져 있는 곳의 위치에 가보면 그 페이지에 대응되는 프레임 넘버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이 프레임 넘버를 가져와서 옵셋 부분과 결합을 하면 물리적인 어드레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즉, CPU가 만들어지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레임 넘버 크기가 꼭이 페이지 넘버 크기하고 즉 할당된 비트가 같을 수도 있고 더클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 넘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비트수와 여기서 사용되는 비트수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전체 피지컬 그 물리 주소의 메모리 공간 크기가 상대적으로 로지컬 어드레스 공간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겠죠. 그래서 클수 있기 때문에 요 비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계가 서로 간의 비트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페이징 기법을 사용한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그림은 로지컬 메모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CPU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프로세스가 4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논리적인 메모리 공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는 페이지 테이블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번 페이지는 프레임 1번에 할당이 되어 있고 로지컬 넘버 1은 4번에 할당이 되어 있고 2번은 3번 프레임, 그다음에 3번 페이지는 7번 프레임에 할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이 페이지 넘버를 가리키는 P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로지컬 메모리 상에서 보면 두 비트만 있으면 0부터 3까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프레임 넘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체 물리적인 메모리를 8개의 프레임 넘버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 넘버가 0번부터 7번까지. 따라서 이 경우는 3비트가 있어야 되겠죠. 3비트가 있어야만 이 프레임을 다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옵셋 값은 현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셋 값은 나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의 페이지 크기가 510이다. 그러면 몇 비트죠? 예, 9비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9비트로 페이지가 9비트 크기로 페이지를 나타나 페이지의 옵셋 값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로지컬 어드레스는 페이지 넘버를 나타내는 2비트하고 옵셋을 나타내는 9비트, 11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리 주소는 프레임 넘버를 나타내는 3비트와 페이지, 즉 프레임 크기를 나타내는 9비트,
치면 12비트로 물리적인 주소는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면요. 먼저 이 왼쪽 하단을 먼저 보면 앞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아주 간단한 예인데 페이지 옵셋이 2비트입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페이지 크기가 지금 최대가 아니라 페이지 크기는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 프레임 크기도 4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체는 n비트인데 m이 4입니다. 따라서 페이지 넘버는 2가 되겠죠. 페이지 넘버를 나타내는 거는 2비트면 될 거고요. 따라서 로지컬 어드레스 입장에서 보면 페이지는 0번, 1번, 2번,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로지컬 어드레스 상에서 각각의 그 로지컬 어드레스 전체 공간을 페이지 크기로 나눴습니다. 페이지 크기로 나눴더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건 0번 페이지에 대한 거고, 이건 1번 페이지, 이건 2번 페이지, 이건 3번 페이지.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여기 10번을 한번 보면, 실제 논리적인 주소 10번에 해당되면 10이라는 그 논리적인 주소는 우리가 10이죠. 예, 10, 10이 이준수로 표현된 4비트로 된 이준수 표현법이 되겠죠. 따라서 앞부분에 2비트가 2를 나타내는 페이지 넘버에 해당이 되고요. 뒤에 옵셋을 나타내는 여기 2가 옵셋 부분입니다. 따라서 0, 1, 2,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10진 값을 2진 값으로 바꿔보면 페이지 넘버와 옵셋 값을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대응되는 페이지 넘버는 여기 잘 보니까 0번 페이지는 5번 프레임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또 5번 프레임은 어디냐? 여기 0번 프레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6번은 그 밑에. 그다음에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지금 예를 강조하고 싶은 게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로지컬 어드레스, 로지컬 메모리 상에서 사용되는 P와 D 값은 각각 2비트와 2비트로 해서 4비트로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물리적인 어드레스 공간은 봤더니 프레임 넘버가 어떻습니까? 0번부터 7번까지 있다는 거고 0번과 7번이 없다고 치더라도 전체 메모리 크기가 얼마냐면 32입니다. 32 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32라고 하는 값을 어때요? 페이지 크기인 4로 나눕니다. 그러면 8이 나오죠. 이 말은 즉 물리 주소의 공간은 8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8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0번부터 7번을 각각 프레임에다가 할당을 해서 3비트가 최소 필요하고 따라서 프레임 넘버를 나타내는 최소 3비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 이 각각의 이 값을 저장하는 이 메모리 크기는 3비트다. 이렇게 보시겠고 지금은 4개가 있으니 총 사삼 12비트가 할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어드레스는 프레임 넘버인 3비트에다가 옵셋에 해당되는 즉 페이지 크기 또는 프레임 크기에 해당되는 2비트가 할당이 돼서 5비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징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내부 단편화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 사이즈가 2048바이트다. 근데 그이 페이지 기법을 이 페이지 크기로 대응되는 페이징 시스템에 사용하는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세스 크기가 72,766바이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2048로 나눴을 때약 35개의 로지컬 페이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086바이트의 그 여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페이지 하나를 통해서 할당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전체 페이지 개수는 36개가 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만큼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부 남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 프로세스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한 바이트만 하나의 프레임에 할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딱 반절 정도가 그 내부 남편인 경우는 반절 정도 쓰지 못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페이지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크면 클수록 못 쓰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면 페이지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OS가 관리해야 될 페이지, 즉 관리해야 될 페이지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 솔라리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페이지 사이즈를 뭐 8KB짜리와 3MB로 나눠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굉장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대응이 될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내부 남편화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과 앞에서 살펴본 그 페이지에 대응되는 로지컬 주소, 그 다음에 물리적인 주소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